도요타의 TPS와 혁신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요타 TPS란 무엇인가?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산 시스템입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인력과 설비 등의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업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는 협동적인 생산 시스템입니다. 도요타 TPS의 기본 사상은 철저한 낭비 배제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낭비 배제를 위하여 JIT 시스템과 Just in Time, 자동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철저한 낭비를 배제합니다. 이 JIT와 자동화를 위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청소의 생활화를 통하여서 눈으로 보는 관리와 자동화, 동기와 생산의 평준화를 통하여서 이런 두 가지 사상을 통해서 철저한 낭비를 배제시켰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 혁신 사례입니다. 삼성전자가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변화와 인재지향적 혁신에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회계 컨설팅 그룹의 딜로이트의 크레이그 기피 회장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인재 경영에서 찾았습니다. 기피 회장은 삼성전자는 1993년 당시 철저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관리중심 문화를 토대로 크게 성장했지만 더 이상 모방할 경쟁자가 없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이런 난관을 돌파할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리 삼성 회장이 변화를 강조하는 신경영을 선언한 뒤전 세계에서 글로벌 인재를 스카우트해 창조 경영을 실천한 결과 당시 매출액 대비 300배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성과를 이끌어낸 결과라며 결국 창조적 경영 전략이 인재 경영 전략이 21세기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듀폰의 경영 혁신 사례입니다. 듀폰은 1802년에 설립된 219년 역사의 장수 기업으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역시 변화와 사람 경영을 통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1938년 나일론 발명을 통하여 섬유 혁명을 일으키며 세계 최대의 종합 화학 업체로 수천 명이 넘는 이공계 박사들이 혁신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듀폰은 최고 혁신 책임자 CIO, Chief Innovation Officer를 만들어 인재 중심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직원들의 R&D 역량과 시장의 니즈를 연결하여 실용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획 담당자, 현장 근로자, 연구원, 사장을 연결하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M의 경영 혁신 사례입니다. 3M은 협업을 통한 창조 경영의 상징 기업으로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15%를 창조적 활동에 쓸수 있도록 창조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너시스 그랜츠라는 혁신 펀드를 조성해 개인의 아이디어를 회사 차원의 연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 연구의 대가인 아마빌 하워드 교수는 최적의 인재를 모으는 것이 창의적 과업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와 미국 국가경영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글로벌 제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지향적 혁신으로 조직 내 사람들의 창조적 역량이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비용 리더십으로 글로벌 오픈소싱을 통하여 전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최적의 경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